그때가 제일 하셨어요. 예, 네, 그러니까 거의 4대1로.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. 네. 우리 여기. 이거 안 된다. 컷. 자, 안녕하세요. 드시다이버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민준 팀장님에 대한 인터뷰였다면 네. 강철부대를 네. 겪으면서 우리도 했었잖아요. 네. 산화 갱근부터 네. 시작해서 타이어 뭐 쟁탈전까지 막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미션들을 거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미션 혹은 승부 세 가지 정도 탑3를 먹어보신다면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아쉬웠던 걸로 따지면 일단 탑3에서 세 번째 네. 종현이 네. 고지전 때 너무 아쉬웠어요. 그냥 종현이가 진짜 체력도 좋고 그렇죠. 네. 진짜 어마어마한 알죠 친구인데, 우리는 알죠. 네.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네, 네. 길을 잘못 탔다거나 뭐 미끄러짐이 발생하고 그렇죠.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져버렸는데 그냥 단적으로 그냥 그거죠. 뭐 진 건 진 거니까 네. 그때 진짜 좀 많이 아쉬웠고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서울암 미션 네. 할 때 이게 타임어택이다 보니까 네. 배는 우리의 무대인데 그렇죠. 진짜 이건 우리 건데 진짜 우리의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. 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못 보여줬어요. 그게 너무 아쉽고 제일 대망 1위 1위는 네. 참호전. 참호전 제가 탈락했던 1회 참호전투가 제일 저는 그렇죠. 아쉽죠. 네. 네. 이제 출연자들은 다 그렇죠. 네. 네. 그때가 제일 하셨어요. 예, 네, 근데 거의 4대1로. 엄청 하셨어요. 근데 힘든 미션 없어요. 육체적으로, 이 뒤질 것 같다, 죽을 것 같다, 이런 건 전혀 없었네요. 아니요, 전혀 없다기보다는 네. 그 힘듦이 네. 나중에는 이제 즐김으로 변하는 거죠. 와.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40kg 횡단할 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. 네. 몸을 좀 단련을 시키고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 가고 다 이제 10시 되면 다 문 닫고 막 이런 시점이니까 일집일집 하다가 촬영 갔다가 일집일집 하다가 촬영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죠. 제가 제 능력치를 완벽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좀 올려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. 근데 또 100%가 아닌데도 그 정도 퍼포먼스였고 그 정도밖에 안 힘들었다. 형이 힘드셨죠? 힘들었죠? 전 뒤질 뻔했어요. 저희가 이제 강철부대를 하면서 수개월 동안 하면서 물론 24명 전체 다 막 친해질 수도 없는 거고 다 속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딱 보면은 아, 이 사람 진짜 센 사람이야. 아, 이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이야. 이런 게 느껴지잖아, 솔직히. 맞아. 근데 유디티 출신이시니까 유디티는 빼고 진짜 딱 보시기에 아 이분은 현역에서도 진짜 잘했을 것 같아. 완전 지금 내놔도 본사가 없을 것 같은 강철부대에 딱 한 명 최강의 대원 한 명을 뽑으라는 얘기를 뽑으셨어요. 저는 네. 이 질문이 그 설문 저희 있었잖아요. 그때 저는 한 명 뽑았어요. 아 누구죠? 뒤도 안 돌아보고 뽑은 게 SS의 김민준. 왜냐면 이 현 시점에서 네.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현역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김민수 대원이 전술적인 능력치, 체력 그리고 모든 부분 통틀어서 완전 그냥 통틀어서 24명 중에서는 제일 최고라고 생각해요. 혹시 그 김민수 대원은 현역이니까 그 현역인 김민수 대원 빼고는 혹시 한번 뽑는다. 굳이 예비역들 중에 빼고 와 이거는 좀 힘든데요. 그냥 이거는 네. 능력치 말고 네. 능력치 말고 열정으로 열정으로 좋습니다. 네. 능력치 말고 열정으로 네. 열정으로는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네. 우리 여기 이거 안 된다 이거 컷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네. 이게 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. 저는 알잖아요. 이제 네.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출연하고 그런 뭐 악성 댓글들도 있었고 뭐 보여준 모습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알고 변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.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해서 그 단기간에 몸 상태가 어땠는지도 알고 단기간에 여기서 이만큼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노력이에요. 그거를 알아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냥
내가 저 기간 동안 저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? 열정과 노력과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종합했을 때 성훈 씨가 진짜 제일 대단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이건 진짜. 네. 진심으로 받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? 자,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강철 부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겪게 되었는데, 아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매력적이에요. 아 진짜 그냥 남자라거든. 멋있다. 나는 G3 보고 싶다네. 아 근데 다 너무 좋아요. 다 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약간 동생 같은 그런 느낌. 아 참 동생으로 귀엽다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매력이죠. 다른 매력이니까 그런 매력으로 맞았을 때 충원이랑 충원이랑 도연이랑 그다음에 원재 이렇게가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나이 차 이런 거 다 따라서 그냥 진짜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치, 동생 그치. 느낌. 충원이가 덩치에 맞지 않게 엄청 귀엽고 맞아 맞아. 그다음에 원재는 그냥 그냥 아가야 같아요. 아, 그렇지. 그냥 좀 이게 진짜 챙겨주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. 그다음에 도연이는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착해. 너무 착해. 예, 너무 착해. 그래서 이게 어디 내놓으면 약간 사기 같은 거 당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. 그럴 수 있어. 순수. 엄청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종류의 매력으로 저한테 다가와. 언젠가 또 만날. 같이 모일 기회가 있겠죠? 저런어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. 이 영상 보신 분이 강철부대 대원들 같이 만나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. 여기서 끊어도 될까?